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뜻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날에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달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당부하시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중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제발 저 사람들 좀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책망하러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지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이 소리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사람들이 침묵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저 돌들을 소리 질러서라도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시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선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올 때 무슨 차를 탔죠? 캐들락 타지 않고 가장 작은 소유차 티코 타고 교황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날 때 이 나귀 타고 온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왜 나귀 탔었을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사 겸손하시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지나고 지금 예루살렘 있으면 이때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까?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공의로우신 의의 왕이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그러면 왕으로서 입성하시면 황금마차에 수많은 군병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십니까? 그는 겸손하시며 군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며 500년 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 그래서 본문 4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둘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여러분, 그날은 유월절 절기를 짓기 위해서 아마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을 둘러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끌고 온 나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도 그 나귀뿐 아니라 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끌고 오라 하지 않았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한 집에 매여있는 한 나귀를, 나귀 새끼를 치명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누가 보면은,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고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렇게 딱 지정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 또한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집에 메인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할 때도 당신들이 누구냐?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그 나귀 값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냥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즘 이걸 요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벤츠 좋은 새 차를 딱 샀어요. 집 파킹장에 딱 나왔는데 전 목사가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전 목사님이 가져오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내어주겠어요?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타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 귀한 그 벤츠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He is my Lord.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물이 주의 것이고 만물의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이 나귀의 주인처럼 기꺼이 주가 쓰시도록 내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면 두 말 없이 그냥 주가 쓰시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나귀를 다 내어놓아 하여도, 심지어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 하여도
내어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새끼가 아니에요. 전부를 다 내어놔. 내어놓고 싶어. 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주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진실로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면, 그 주권을 믿으면, 주를 위한 일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정도,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 새끼도 아무도 타보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아무리 금인들, 무슨 소용이십니까? 금그릇인데, 번쩍번쩍한 금그릇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릇을 쓸 수가 있습니까? 밥그릇을 쓰겠습니까? 국그릇을 쓰겠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쓰세요. 제거하고 비우고 난 다음에 그걸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귀하게 쓰인다고 한다면 정욕을 피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 의를 행하기에 깨끗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보면요, 주님께 귀하게 참 쓰임 받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다가 조금 높아지니까 금세 교만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더럽혀졌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행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다고 여길 때 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참 행복해요. 아,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나이가 들었어도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나를 찾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따뜻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 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서든지 인정을 받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아,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권사님 없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하물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간, 같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주의 일에 쓰여질 때에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나귀신 길을 보면 아마 그 많은 나귀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아무도 태워보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을 깝니다. 그래서 그 옷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거기 모인 온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환호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참 영광스럽겠지만 나귀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간 덕분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그토록 비천한 나귀라도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한 존재이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가 서시겠다고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님 시간 없어요, 바빠요, 시간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죠. 물질을 달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할 때, 내 것이라 나도 쓸 것이 없는데,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고 그 물질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쓰시겠다고 할 때, 네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이 아깝다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He is my Lord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것이지. 만물이 주의 것이지. 그 만물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들 수 없고, 물질을 들 수 없고, 재능을 들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인데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생명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오늘 이 주인의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만 아니라 그 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환호하지만 왕으로 오신 것처럼 환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차, 지금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장차 무슨 일을 당하실지를 다 아신 거예요. 지금은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며 기뻐하는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군중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은 종려나무를 가져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겉옷을 벗고 벗어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들이 이제 조금 엄마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죽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언덕길로 올라갈 때에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하며 조소하는 무리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후에 유대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환호하였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신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가셔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그 죄값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온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할 성과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납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슬피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의 종들과 신자들을 핍박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으로 너희를 구원해 가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께서 그러는 거.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미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나시며 우실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우시지 않을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슬퍼하며 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우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려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이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눈을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구만 넌 나를 위해 무엇 주니? 여러분, 주님은 날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살찌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은사도,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귀한 일에 기약에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